아, 많이 왔네. 안 힘들었어? 무동력차로? 어, 쉬어서 왔어요. 지금 역시, 어? 물질 맞는 중이 세상. 프레쉬. 오늘 비 와서 우중라이딩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우왕 좌충우돌 네, 가구님도 왔어요.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좀 임돌해서 심심한 맛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데 특히 비 올 때 강추입니다. 경치도 좋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오시나요? 아주 멋있습니다. 힘드시죠? 네.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두 번째 참석했는데 어 힘드네요. 이걸 하려고 재미있어요 그래도. 이게 네. 적응되면 한다 뭐지 1-2주만 걸러도 네. 되게 근질근질하고 어. 생각나서 운동 안 한 것 같아. 한뽕. 네 그렇죠. 올라갈 때 더 틀려요. 이거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가벼워. 이야, 진짜 아깝다. 저기 타다 이거 타니까 아니. 오, 가벼워, 가벼워. 여기 완전 뱅크야. 저기. 먼저 가자. 형아, 갈게! 약수원 물에 홍초를 섞었습니다. 어, 식당 먹은 것 같아요. 약주를 먹는 것 같아요. 약초가 아니라. 아니, 아니. 저게 다 긴장이야. 어우, 엄청 시원한데요? 어우, 자연은 맛이네요, 진짜. 네. 어우. 시원하죠? 아, 엄청 시원한데요? 근데 겨울에는 또 따뜻해요. 약수물이. 희한해. 오, 이게 한번 여기 한번 와보세요. MTB 타고 강추드립니다. 강추. 얼마 반죠? 저기 경기 사기 전에는 이거 마하슬로님 자전거가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좋아. 아, 나 참나. 아, 근데 이거 역시 전기입니다. 에.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님. 혹시 저거나 이거나 뭐.
오,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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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요 일단. 혼자 간다. 아예 지금 우리 가공님도 우리 별내 MTB에서 마실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아주 그냥 보슬비가 살살 오는데 예, 덥지도 않고 아주 이제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지 말고 함께해요. Let's get it. 왕이에요. 날씨가 이거. 와, 끝난다. 뭐야, 전기라고 칠라 그러는 거야? 아, 전기 아니에요, 저. 어? 어, 그러네. 같이 가야지. 어찌? 진짜 답니다. 어, 맛있나? 일 자국 없는 게 나아요. 게임 지우지도 못하는데. 이 발바닥 지문 자국이. 와, 전설의 고향이다. 자, 먼저 가십시오. 출발! 아, 너무 재밌고요. 어필하고 다운힐, 그 다음에, 이, 풍경이 진짜 아기자기 하네요. 예, 이쁘죠? 예, 너무 이뻐요. 공기도 너무 좋고, 아, 자주 와야겠어요. 비 맞는데도 안 찝찝하죠, 막, 느낌이. 아, 상쾌해요. 촉촉한데. 엄청 상쾌해요. 예. 더운 거보다 나. 에휴, 등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자전거 끌고 오는 게. 사람들이 비 오는데 타자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예. 이 재미가 있는데. 오늘 또 EMTB 타보신 거 어떠세요? 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다운힐을 할 때 안정감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동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힘이 너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미가 다리 근육
맛도 그렇고 이게 너무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치. 아 근데 한 3, 4년 뒤에는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봤어요. 맨 밑에서 뵐게요. 랍스터처럼 찍어봐. 오! 어, 거기 있어. 이야. 야. 강원도 같아, 여기 앉아서. 야, 야, 내 발에 가져왔어, 가재. 야, 내 발에 가재 올라왔어. 야, 야, 가재가 뭐 자꾸 발을 간져서. 야. 가뚱이 앞에 있다. 야, 명철아, 너 수중 카메라 있다며. 선녀탕 즐기고 있습니다. 밑에는 좀 보여드리기 그런데 발 밑에 가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아, 여기 얘 물었어, 이 자식. 아, 또 물었어, 이 자식. 아니야, 지금. 아, 아, 진짜 뽀. 야, 야, 야. 올라왔다. 자. 안 왔어, 안 왔어. 형님, 더 앞에. 보이네, 보잖아요. 오, 크다. 움직이지 마봐. 으아, 아파. 우후. 우와. 와, 좋아!
어, 매운 건 잘 어울렸네. 그러네, 잘 안 닿았어. 맛 단데. 더 많이. 아, 이거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그럼요. 그래서 안경이 들어, 안경 안 걸리네. 진짜. 9시 반, 10시 밤. 어디서요? 대성리. 여기요? 네. 대성리 어느 길에서? 그, 대성리, 그 카페 골목 지나면 이렇게 매, 그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조용한 이렇게 그 파크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 누구 봤다고요? 어? 흰 치마 입은 여자의 뒷모습. 돌아보지도 않았어. 무서워가지고. 그냥 갔어. 산에서? 아유. 언덕 넘어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 이제 그 파크 쪽으로 가는데, 어우. 여자 혼자 그냥. 이뻤어요? 안 봤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저. 그, 일하는 폐비닐. 폐비닐 바람에 폴락폴락. 아니니까. 아니, 여자애가. 그게 뭐냐면은. 어. 그날이 상호된 날인데, 자기 엄마 산소에 갔다가 울다 울다 보니까 진짜 한 겨울이라는 허편해진 거야.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제 맞추신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호됐는데 자기 상고부터 올라간 거지. 그거 위로해줘야 되잖아. 나 같으면 위로해줘야 돼. 야, 술도 한잔 사주는데. 아이고. 아, 그래서 그 원래 해 떨어지면 저쪽 마석 대성리 그쪽은 안 가야 된다고 그러지. 거기가 귀신 많이 나오는데. 막 대성리 앞에 아, 거기 진짜 그 얘기 들었어. 라이딩하다가 되게 무섭다고. 국건강공원이라고 엄청 큰 공동묘지 있어. 공원묘지 엄청 커. 그 언덕에서 넘으면 그렇죠, 언덕. 어, 맞죠? 그 공원묘지 내려오던 사람이라니까 얘기하잖아. 아니 그걸 왜 혼자 내려오냐고, 여자애가. 하얀 치마 입고? 하얀 옷 입고. 한복은 아닌데, 원피스인데. 그러니까. 산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그 산에서 근데 마주치면 무섭긴 하니까. 아니, 겁나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무섭죠. 아까 명철이 있잖아. 그 UFO 봤어, 진짜. 오늘 희한한 날이네. 가재도 있고 장수풍뎅이도 있고. 일로 가서 나나.